또 문재인 대통령의 엉터리 같은 게 김대중 정부가 민주화의 시작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 YS 아들 현철 씨가 아주 그냥 분기 탱천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YS가 누가 봐도. YS가 옛날에 단식하고 네. 초산 테러 받고 해서 국내에서 투쟁하고 DJ는 해외에서 투쟁하고 누가 뛰어나다 이렇게 논할 가치가 없이 목숨 걸고 투쟁하던 사람인데 내편 DJ부터 민주화가 시작된 거야. 저는요, 요새 우크라이나 사태 봐요. 그 넷플릭스에 윈터 온 파이어라는 그 다큐멘터리 있습니다. 진짜 광주 5.18보다 더 처참하게 2014년에 투쟁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랬더라고요. 우크라이나는 하늘이 안 도와줬고 우리는 5.18이나 6.6월 항쟁을 딛고 평화적으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쭉온 거예요. 예,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거예요. 이 축복받은 나라에서 고마운 걸 생각해야 되는데 김대중부터 민주정부야.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진영 편가르기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뽑으면 안 됩니다. 아니, 이제 2개월 정도 남겨놓은 대통령이 그 마지막까지도 편가르기를 하고 그렇죠. 나름대로 이재명 돈 문다고 그런 소리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이재명의 주장에 뭔가 좀 부응해서 이재명이가 집권하면은 혹시 또 몰래 숨겨놨다가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거를 좀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부인 저 특활비 5대 입은 거 이런 거나 공개 안 하겠다고 예? 저 소송인 그 막는 거나 하고 있고 저렇게 하면 문제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대통령이 아니라 뭐 대통령 이름도 바꿔야 됩니다. 그냥 상모습으로 예? 대통령은 상모습으로 이름을 아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 황제가 돼가지고 온갖 행패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도 정부 기관장도 지금도 임명하고 있어요. 이제 임기 다 끝난 사람이. 예? 이거는 패륜이죠. 네. 마지막까지 다 해먹을 거다 해먹고 가겠다 그런 그렇죠. 얘기 근데 아닙니까? 새로운 대통령 오면은 새로 임명하니까 임기 지켜줘야 된다 또 주장하겠죠. 자기네들은 김밥 먹은 것까지 법인카드 다 조사해서 쫓아냈잖아요. KBS 사장 쫓아낼 때. 아, 환경부 김은경이 그래가지고 지금 예? 예. 2년간 감방에 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만 그랬겠습니까? 전 부처 다 쫓아낼 사람 조사해가지고 그 리스트까지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환경부만 뭐 희생 제물로 딱 드러난 그렇죠. 것이죠. 이제는 증오의 정치는 이제 끝내야 됩니다. 지금 증오의 양 정치는. 후보도 바로 오늘 공동선언문에 그 얘기를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미래로 나아가자. 그럼요.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자. 클레멘티아라는 말이죠. 클레멘티아. 로마 시대 때 화폐 동전에다가 클레멘티아라고 써놨대요. 관용, 화합,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예, 줄리아스 시저가 그 로마 그 황제 하면서도 그 강조했던 게 관용, 예? 타협 이거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안철수,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를 계기로 진짜 패러다임이 왕창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오늘 또 기자회견 때 보니까 안철수 후보로서는 그동안 한 정치 10년을 했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뭔가 업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행정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을 한거 보면은, 안철수 후보도 집권을 하면은, 뭐, DJP 수준으로 갈 경우, 아마 총리라든가 그런 쪽에 행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은 것뭐 그래서 같아요. 행정 경험을 쌓으면 좋죠. 근데 다만 이제 총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그게 이제 제일 문제예요. 닥쳤던 제가 개가 180석을 됐는데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하고 싶다면은 뭐 내각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총리까지는 민주당 협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뭐 오랫동안 또 총리가 비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한테 당신이 하고 싶은 역할을 만들어서 하세요. 무슨 위원회든 뭐든 그렇죠. 하시면은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대신, 안철수 후보도 내각에 자기 쪽 사람들을 꽤 많이 넣을 수가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좀 기자들이 물어보던데, 혹시 앙금이 없으시냐?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꽤 비판을 많이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또 쿨하게 넘어가더라고요. 나는 뭐 나하고 관계없는 일에 귀를 잘안 기울여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혹시 나중에 좀 아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 크게 결재를, 그 정권 교체의 대의에 동참해 준데 대해서 환영을 표한다 하면서도, 지난 서울시장 보선 때의 그런 단일화 과정에서 잡음 같은 것은 생기질 않길 바란다, 이렇게 또좀 토를 달았습니다. 합당이라든가 또 지자체 선거 과정에서 너무 지분을 요구하지 마라, 뭐 그런 뜻인 것도 뭐 그럴 같고요. 가능성이 또 당권을 내가 가질라는데, 아직은 내가 당대표인데 나를 밀어내고 합당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뭐 그런 뜻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뭐 당대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예. 내년 뭐 여름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임기가 가거든요. 합당하면 전혀 다른 겁니다. 예, 또 당명이 합당하면 이제 바뀔 수도 있고, 그건 그렇죠. 전혀 다른 상황이 되기 또 때문에, 그건 새로운 새로 그렇죠. 당 대표를 선출을 하든 뭐 그렇게 그렇죠. 해야죠. 예. 그럴 때 다시 뭐 하든지 할 텐데 하여튼 이준석 대표가 지금 현직 대표이기 때문에 그 의사는 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발등에 불이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통령 선거를 끝내면 그 다음에 합당이라든지 인수위라든지 공동정부라든지 여러 디테일한 거를 밀고 땡기는 협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그 과정에서 또 마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대통령 선거 이후다. 벌써부터 미리부터 고민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5월 듭니다. 9일 날까지는 인수위가 가동이 되고, 그 시간까지는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한 두어 달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은 잘 협의 조정하고 그럼요. 이 조율을 하면 가능한 거고, 그러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오늘부터라도 같이 지원 유세, 오늘 당장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아직까지도 며칠 지금 남았지 않습니까? 내일이 사전투표고 그렇죠. 본투표 9일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같이 다니겠죠? 아, 당연히 다닌다고 봐야죠. 그 같이 손을 맞잡고 드는 사진이 그게 TV나 신문에 네. 쫙 연재가 되면은 그게 국민들한테 주는 시각을 끄는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면은 선거 마지막 변수가 지금 없어요. 예. 이 이상 큰 선거운동은 없다. 그리고 당연히 맞잡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우리가 힘합쳐서 정말 새로운 미래를 향한 나라를 만들겠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야죠. 지난 4.7 재보선 때도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고 같이 손잡고도 다니고, 또 같이 다니는 데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다닐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도 다니면서 아주 자기 일처럼 그때 안철수 후보가 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선이 된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월등한 격차로. 이번의 경우도 뭐 아직 섣부르게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에서도 최소한도 2, 3%는 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죠. 인정을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거기 총괄 선대위원장이 있잖아요. 우원식, 우원식이. 예. 무원식이 아니네요. 우상호. 예. 우상호, 우상호도 맞죠. 그렇게 아, 인정을. 우치도 자꾸 헷갈려요. 예. 서울에서도 한 5% 정도 안팎에 지고 있다, 서울은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두 후보가, 이제 두 후보가 아니죠. 두 분이 같이 손잡고 유세에 나설 경우,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2, 3% 앞서고 있는 걸로 윤석열 후보가 그렇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 밖에 벗어난 것도 있습니다. 더 앞선 것도, PNR이 조사한 뉴데일리 의뢰로, 그건 3,000명이나 했더라고요. 거기서도 오차 범위를 벗어난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2, 3%에서 5%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지 않겠나, 그런 상당히 벌어질 생각도 가능성이 듭니다. 있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상승세였거든요. 예. 지난주에는 조금 빠졌어요. 이재명 후보보다. 왜 빠졌냐? 두 가지 악재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는 단일화가 흔들리고 있다. 또 하나는
소상공인한테 300만 원씩 나눠주는 거. 그게 더, 약발이 자꾸 멈췄습니다. 돈 받으면은 기분이 달라지죠. 아무래도. 저도 300만 원 네? 받았습니다. 네. 제가 소상공인입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하여튼 돈 받으면 기분이 달라져서 하여튼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주춤했는데 지난 일요일 날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으로 단일화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때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그게 결집을 했어요. 굉장히 잘한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밝혀진 드러난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안개에 있을 때 악재지 안 되고 있다는 걸 밝혔어요. 그러니까 악재가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부터 윤석열 후보가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얘기 들어보니 안철수 네가 좀 나빠. 네가 이중 플레이하고 있네. 너 스파이 아니야? 이래서 네. 안철수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그 와중에 단일화가 되니까 저는 안철수 윤석열 플러스에다가 시너지 플러스 알파까지 되는 네.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유권자가 한 4,400만 되거든요. 그중에서 70% 투표율이라면 한 3,100만. 그러니까 한 3%면 한 100만 표. 예. 그동안에 100만 표 정도 차이 난다고 여야 선대위 본부장들이 얘기했는데 저는 100만 표보다 지금 이대로 되면은 훨씬 많이 날 가능성이 차이가 훨씬 많이 벌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파나 중도층이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한번 좀 밀어줘 보자. 예. 투표율로 한번 밀어줘서 저 여대 야소 대통령 돼도 굉장히 힘들 텐데 왕창 좀 밀어줘서 국민들의 결기를 한번 보여주자. 이런 심리가 저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네. 자기들은 또 아전인수를 합니다. 과거 정몽준 노무현 때도 정몽준이가 네. 하루 전에 철회를 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노무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해갖고 네. 더 결집했다. 그렇죠. 이번에도 이 자기 쪽 지지층에 완전 결집할 거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선거는 거듭 얘기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그렇죠. 다해야 하고 이 투표함 뚜껑을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지지층이 얼만큼 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만드냐 그렇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되는데 일부에서는 뭐 사전투표고 그 지난 4.15 총선 때 있었던 뭐 그런 부정투표 네. 그 우혹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전투표에도 다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네. 기세로 네. 이걸 꺾어버려야 해요. 그렇죠. 새 싸움도 네.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그렇죠. 20대들은 네. 사전투표가 많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투표율을 높여야 합니다. 지지층. 아, 좋은 예. 말씀 하셨어요. 지금 사전투표를 부정선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국민의힘에서도 검증이 된 겁니다. 이번 선거는 부정이 별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 같은 분은 전 대표는 하지 말자고 사전투표 하지 말자 부정선거 때문에 하는데 제가 보면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왜 코로나를 요새 방역 자꾸 완화하면서 지금 피크를 3월 9일 날로 피크를 맞춰놨어요. 코로나 막 퍼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투표 못 오게.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 20, 30대하고 지금 60대 이상 예. 그분들이 코로나 취약이잖아요. 취약하잖아요. 예. 그 사람도 그렇죠. 나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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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0만 하루 확진자 되면은 옆에 측근 접촉자랑 하면은 몇백만이 투표장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결과를 네. 바꿔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지금 꼼수를 지금 쓰고 있어요. 코로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미크론 정치. 여기에 네.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사전투표 미리 가서 빨리 도장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틀 마지막 하루 해서 코로나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우리 표심은 정말 밝혀야 된다. 이런 굳건한 의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관위도 지금 뭐 완전히 친여적인 그 선관위원들이 네. 방학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지난번 조혜주 상임위원 네. 임기 연장하려고 할 때 2,700명 전원이 선관위원들이 네. 반대하고 나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선관위원 몇 명, 6, 7명이 네. 친여적이라 하더라도 선관위에 있는 직원들, 그 네. 전체 직원들이 똘똘 뭉치고 또 그 사람들이 정의롭게 네. 이게 판단을 한다면은 부정이 개입할 여지도 없고 윤석열 후보도 여러 차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에서도 공명선거 감시단이다 뭐다 네. 해가지고 저는 이 투표장에 그럼요. 들어가서 투표함 지키기를 할 테니까 안심하고 그럼요. 투표를 하라 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요.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이가 물론
중립 내각 구속도 안 하고 지금까지도 군산으로 지방으로 다니면서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래서 이거 부정선거는 저는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 우리의 표심을 보여주고 여기에 부정이 조금이라도 만약에 마음속에 품는 저 선관위나 내각이나 이런 거 있다면은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바로 교수형에 처할 겁니다. 교수형. 이 나라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람인데요. 그랬다가는 내란 납니다. 내란 나죠. 큰일 납니다. 옛날에 전두환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87년 선거 때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나올 때 민주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좌파들은 저 노무현 때 한번 정권을 뺏겨봐서 뺏기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동안에 해먹은 거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문재인 얼굴 봐요. 완전히 그냥 밤잠을 못잔 얼굴이에요. 예? 자기가 해놓은 거는 축삭이에요, 하는 축삭. 건 알지. 하다못해 김종숙 옷 사입은 것까지 다 아는데, 예? 이거를 조사하면 어떻게 되냐. 나는 몇년 살아야 되고 이런 거 형량 계산할 거 변호사니까 맨날 그거 계산할 거예요. 예? 외국 저 나가 가지고 고급 핸드백 뭐 이렇게 몰래 사오고 뭐 그렇죠. 이런 거 있었을지도 예.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로 튀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옛날 전두환 노태우도 해외로 안 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이 그래도 잘 뽑은 게 해외로 튀는 대통령은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공명정대하게 저는 선거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 우크라이나 보세요.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 안 하니까 저렇게 힘들고 옛날에 그 우크라이나가 그 고르바초프 때 러시아 소련으로부터 나올 때 소련 소득의 국민 소득의 90%였다가 지금 소련 소득의 45%밖에 안될 정도로 경제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럼요. 예, 우리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도 하고 세계 10대적인 경제 강국이 됐는데 이걸 잘 살려야죠. 이번에 정권 교체만 하면 저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서광이 다시 비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바로 정치 교체다. 교체죠. 그럼요. 아까 안철수 후보도 기자회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도 이제는 중도 실용적인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도 진짜 환골탈태해야 한다. 그런 그렇죠. 얘기고. 예, 기득권 정치 그만하고 세술은 세부대 이런 말 있잖아요. 세술은 세부대. 선거구제도 뭐 예. 중대 선거구제를 그렇죠. 도입한다든가 올오나싱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자. 그렇죠.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도 도입을 하는 방안, 결선 투표제까지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집권을 하면은 우리 정치 자체가 아까 뭐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과거 정치, 우리 흔히 말하는 구태 예. 정치를 탈각하는 그렇죠.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제 하나 뽑아놓고 5년 동안 황제를 어떻게 하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푸틴 봐요. 저기, 자기 참모랑 회의하는데, 방이 뭐, 엄청나게 큰데, 몇 미터 떨어져서, 왜냐면 코로나 옮길까 봐. 그, 네 말뜻이 뭐야? 뭐 이러잖아요. 응? 그,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거의 독재인데 아무도 말을 못해요. 지금 청와대가 그렇잖아요. 예? 탈원전이나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아무도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러니까 엉터리가 되어 가는 거죠. 예. 그게 병이라는 거 그게 아닙니까? 병이에요, 병. 독재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과잉. 예. 그럼 병이 그러니까 걸렸다는 거.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니까 저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국민 상모습으로 바꿔야 된다고 봐요. 옳은 예. 지적입니다. 국민 상모습의 준말, 국상. 국상. 예, 좀 국상. 옛날에 국상. 국상이라는 게 그렇죠, 있었습니다. 국상. 예. 아무튼 오늘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이렇게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정권 교체의 예. 그런 서광이 확실히 비쳤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투표로서 그것을 입증하는 일만 남았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3월 9일이 국민 축제의 날로 이렇게 변하도록 같이 기원을 하십시오. 그렇죠. 촛불혁명이라고 사기를 쳤잖아요. 근데 자기네끼리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3월 9일이 진정한 촛불혁명이 돼야죠. 예,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로 비록 광화문에는 안 나갔지만은 마음속에 있는 촛불이 3월 9일 날 활활 터올라서 우리 후손한테는 이런 나라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예, 이런 나라 저도
지난달에 손잡았는데 손잡으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예, 국가 부채도 많고. 지금 그 손자가 벌써 예. 부채를 엄청나게 부채, 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뭐. 저도 예. 외손녀가 예. 둘 예. 태어났는데요. 예. 올해. 예. 빚이 아마 몇천만 원씩 그렇죠. 지고 태어났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죠. 이게 청년들이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비명을 지르니까 결혼을 못하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출산율이 0.8일인가 네. 세계에서 제일 꼴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죠. 정말 좋은 나라, 더 네. 좋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네.